엄마가, 제 엄마 한 명 더 있어요. 엄마가 연우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 뭐예요? 연우야 오늘 네. 달리는 학교를 엄마가 랜선으로 할 거야. 네. 연우 있어는 응. 엄마 도움 없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 네. 그래서 어른 젓가락으로 젓가락질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우유곽 연우 혹시 뚫을 수 있어? 열 수 있어? 없어요. 우유곽 진짜 열어보자. 네. 자, 원격 수업이 시작됐죠? 하영이는 엄마! 어! 하영이는 요즘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져서 화를 내고 막 이러니까 자기야. 어? 아니, 훈육을 좀 제대로 해. 훈육? 아, 뭐. 아, 엄마. 양보. 인내심. 알았어, 혼낼게. 엄마, 빠빠이. 자, 이렇게 해서. 엄마가 연우랑 하영이에게 각각 미션을 줬네요. 아빠 까까. 하영아, 까까를 아무 때나 먹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혼내랬어. 참아야 돼. 아빠 속상해. 이따가 줄게. 참아보자. 어? 알았지? 오. 네. 아이 착해라. 아이 착해라. 연우야. 아빠랑 엄마랑 여기서 사진을 맨날 와서 찍었거든? 이거 봐. 둘이 왔던 곳에 셋이서 오고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하영이까지. 오케이. 하나, 둘, 셋. 7년 만에 완성된 도플갱어 완전체네요. 렛츠 고! 아빠 잠깐만. 어? 뭐지? 어 뭐야? 어? 나 저 문제 알겠어. 트램폴링이 있는데? 우와. 왜? 우와 엄청 크다. 정말이네. 우와 신난다. 진짜 신난다. 있잖아. 다시 오빠 팝콘 해줘. 오빠 팝콘. 오빠 팝콘 해줘. 점점 해보래. 오빠 팝콘 할까? 어. 응. 오빠 할까? 응. 세게 할 거야? 응. 간다. 우와 진짜. 시작. 아 튀겨진다 연우. 와, 진짜 사랑이 팡팡 터지네요. 아빠, 부릉 부릉해. 부릉. 아빠, 부릉 부릉. 아빠, 40이야. 아빠, 우리 빨리 가요. 가자. 아빠,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아빠 무릎 여기 다 나갔어. 가보자. 아이, 집이잖아. 들어가면 된 거예요? 오케이. 오늘 숙소인가요? 여기 어디야? 어? 우와, 어? 이거지. 어? 오, 따뜻해.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미니 찜질방이래요. 아, 좋다. 어? 아주 뭐야? 따뜻하지? 어. 물탱이가 뭐야? 어? 물탱이? 물탱이? 응. 물탱이가 뭐야? 물탱이? 물탱이? 울탱이. 아, 울탱이. 그걸 딱 알아들었어, 연우야? 어머, 진짜 울탱이 같다. 이거 물탱이. 하영아. 물탱이가 아니고 울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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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울탱이. 야옹. 한 마리 울탱이. 야옹.
아, 예술이다. 엄마 미션을 여기서 하자. 엄마 미션을 여기서 하자. 하영이 못 참고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참는 거를 좀 익혀서 오라 그랬거든. 아, 찜질방에서 주어진 하영이의 인내심 미션 뭘까요? 찜질방 패션으로 변신! 변신! 자, 하영아. 맛있겠지? 응. 야, 이거죠. 아, 이걸 어떻게 참아요? 하영이 현역지. 아. 하영이 현역지. 아, 기다려. 이제 엄마 학교야. 엄마 학교. 뭘 줬다고 엄마가? 미쳐. 2분 동안 참아야 돼. 2분 동안 참아야 돼. 아, 힘든데. 참아야지 이걸 먹을 수 있어. 응. 참고 먹는 거야. 참고. 어. 자, 이거 뭐야? 아, 맞아. 보조. 자, 앉아. 앉아, 기다려. 안 돼. 보도 앞에서 인내심을 기르다가 결국 눈물까지 보인 하영이었는데 이번엔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참아야지 이걸 먹을 수 있어. 응? 자, 시작. 아, 이분 아이들한테 힘든데요. 요거나 해볼까? 아, 1초가 지금 1시간 같을 텐데요. 아빠. 어? 아빠. 왜? 대기 작전. 이거 먹어. 빨리 이거 줘. 한 약씩 먹은 거야. 아빠가 먹어야 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응. 똑같이 아빠처럼 해. 해봐. 아. 잠이 온다.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좌절. 얼마 안 남았어요. 아빠. 자. 자. 하영아. 할 거야. 참소. 나도 할 거야. 나도 먹을래. 하영아, 아빠도 되게 먹고 싶어. 근데 아빠 지금 참고 있지? 어. 오빠도. 오빠도 참고 있지? 오, 오, 오. 아, 꿀 마시겠다, 꿀 마시겠어. 와, 저 꿀꺽꿀꺽. 어때? 맛있지? 응. 자, 참어, 내려놔. 왜? 자, 계란. 또 3분이야. 우와! 어, 나도 할래. 하영이도 올게. 응. 우와, 맥반석. 우와. 아이고, 어떡해. 까지도 못했어. 시간이 가는데. 야,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어. 아, 시간 다 되면 못 먹는 거야. 몇 분인데요, 쉬는 시간? 이제 30초 남았어. 30초 안에 다 먹어야 돼. 어? 30초 안에 못 먹으면 다시 내려놔야 돼. 빨리 까고 있어. 빨리 까야 돼, 이제. 이제. 하영아, 하영아, 빨리. 아...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어, 모래시계가 저기 시간 다 돼가네. 하영아, 빨리. 와! 28. 빨리, 오, 됐다. 27, 27, 26. 연우 성공! 27초 남기고 성공했어요. 하영아, 0 되면 못 먹어. 아. 12, 11, 10, 9. 4, 3, 2, 1.
1, 땡! 밀어서. 입에 여기 먹어. 빨리 먹어! 내려놔. 다시 내려놔. 우와, 아빠. 다음 3분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참아야지 이걸 먹을 수 있어. 자, 3분 시작. 다시 인내의 시간인가요? 먹을 거야. 참아야 돼. 종이 다 떨어지면 먹을 수 있는 거야. 떨어졌죠, 떨어졌죠. 아직 안 떨어졌는데? 거짓말하고 있어? 빨리 줘, 빨리 줘. 아, 이대로 포기인가요? 아니, 빨리 뜬 거야. 예. 어? 빨리 떠. 하영아,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그거 먹으면 아빠 실망할 거야. 먹느냐, 마느냐. 저 아빠가 실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 엄마가 시킨 거야.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거야. 인내심 테스트 지금. 엄마도 지금 보고 있고요. 양보. 인내심. 26개월 하영이 인생 최대의 고비. 이야. 참을 거야? 응. 그래. 참아줘. 기다려야 돼. 와. 하영아, 다 컸다. 하영아. 우리 하영이 할 수 있어. 알았지? 응.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알았지? 엄마 참아, 하영이. 오, 예. 떨어지고 있어, 하영아. 응. 좀 벗어도 돼요? 어, 벗어도 돼요. 땀 났어. 아. 우리 하영이 할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어, 참아. 응, 네. 6, 5, 4. 하영아, 아빠 봐. 하영이 너무 잘했어. 4. 우리 너무, 하영이 너무 잘했어. 와! 먹자! 응? 아. 맛있어. 아빠 최고야. 아빠 최고지? 응. 아빠 손 맛있어? 아빠는 너무 맛있어. 이거 계란. 이거 달콤해. 계란이 달콤해? 응. 연우야, 계란이 달콤해? 나도 살짝 달긴 해. 아. 고마워. 아, 공부 잘하네. 엄마가 이렇게 같이 오니까 좋아? 어. 엄마, 엄마. 엄마 등신대에서 떠날 줄 모르네요. 엄마, 저렇게 끌어안고 뽀뽀해 주고. 엄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지, 엄마는 우리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연우야, 아빠 눈을 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갑자기 왜 이런 거예요? 곤란하게. 그렇지. 야, 이거 우문현답이다. 곤란해? 응. 그래? 그러면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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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봐. 도하영. 눈치챘어, 눈치챘어. 아빠 봐. 아빠 봐. 하영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진짜? 응. 엄마보다 아빠가 좋아? 응. 자, 재밌는 선택 시간. 빠밤. 와, 이거 진짜 나 좋아해. 그럼 연우부터 해볼까? 응. 뭔데? 자, 간다. 으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왜? 하영! 라임이냐? 하영이냐? 아. 하나, 둘, 셋. 좋아요! 와, 좋아요. 와, 좋아요. 하영이 좋아? 응. 오. 내 동생. 자, 우리 연우와 함께. 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나요? 라원이냐, 나은이냐. 아. 손 잡아. 네가 좋아. 김천에서 만나 알콩달콩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라원이냐. Go, let it go.
아니면 지난 연말 새로운 취업을 쌓았던 나은이냐? 과연 연우의 선택은? 자, 우리 연우의 선택은? 자, 우리 연우의 선택은? 아, 이게 뭐라고 세상 너무 진지해요? 라온이! 라온이! 우와, 라온이? 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어렵다.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올라온 라온이냐? 고하영이냐? 올라온 라온이냐? 아니면? 셋! 사랑스러운 찐동생 라온이냐? 사랑하는 친동생 하영이냐? 과연? 과연? 연우의 선택은? 하나, 둘. 좋아요! 오. 좋아요. 하영이 봐봐. 자, 하영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어? 이게 뭐야? 누구야? 절대 같은 사람 아니야. 같은 사람 아니야. 아빠를 닮은 배우. 같은 사람 아니지. 이 경제 아저씨냐? 항상 우리 하영이를 예뻐하는 아빠냐? 누가 더 멋있어? 아빠. 와, 아빠, 아빠. 이거 현이야. 아주 바람직해. 자, 그럼 다음 라운드. 짜잔! 와, 와, 어렵다. 자, 하영아, 하영이의 선택은? 함께 오르골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나눈 건우 오빠냐? 오빠. 어머나, 했어. 아이고, 아이고. 너 내려와봐. 아니면 함께 살아오면서 피를 나눈 연우 오빠냐? 하영이의 선택은? 누가 더 멋있어? 누가 더 멋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영아, 대답 잘해야 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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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 어렵다. 결승전이다. 자. 자. 아빠. 오빠. 어머, 어머. 누가 더 멋있어? 하나, 둘, 셋! 여기서 아, 곤란해. 하영아. 아, 이건 진짜. 아까 그냥 오빠라 그랬는데. 아, 누가 그래? 저요, 하영이 그랬어요, 아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짜로. 하나, 둘, 할 때 오빠 했어. 누구? 누구? 아빠. 아빠! 오, 연우 진짜 실망했어. 뭐야? 연우야. 서운해. 오, 연우야. 자, 하영아. 오빠 울잖아. 반대로 할까? 오빠, 아빠. 아빠. 아. 야, 야, 이거 가지고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 하영아, 오빠는 하영이 태어나면서부터 하영이가 제일 좋다 그랬어. 맞아요. 연우는 언제나 자신의 보물 1호는 하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여기! 여기 하영이야! 오빠 만나워! 어디 동생 이렇게 사랑해? 오빠! 어머. 오빠! 하영아! 자, 아빠! 오빠! 아, 눈물이 안 그쳐. 누구? 오빠 아빠 좋아. 오빠 아빠 좋아. 오! 아, 오빠 아빠 다 좋대. 얘가 다 좋다라는 거야.
그렇지? 어? 초콜릿 먹어요. 그게 오빠 거다. 이게 하영이 거다. 이거 연우 거. 아, 이거 지금 먹고 있어. 아빠 쉬어볼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이먼 도미니. 맛있는 냄새. 또 먹어줘. 야, 한 개 더 먹었어? 누구야? 누구야? 어머, 어머, 누가 나타났어요?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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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하영이 지켜줄게. 오빠가 하영이 지켜줄게. 어우, 이제 또 다시 꼭 붙어 앉았어요. 호호호호호! 웰컴 투 춘천! 산신령으로 변신한 동안 아빠네요. 안녕하느냐? 안녕하세요. 나는 산신령입니다. 저기 산 보이지? 시험에 들게 할 문제를 내려왔단다. 운동한 거 갖고 해요. 이리 와보거라. 똘똘해 보이는구나. 네가 먹던 초콜릿이 이거였느냐? 이거였느냐? 이거 시험에 들겠다. 하영이는요? 하영이는? 너는 가만히 있거라. 너가 방금 전에 먹던 것과 똑같은 것을 골라보거라. 이야, 이 금도끼, 은도끼를 이렇게 또. 저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먹고 어허. 이거 뭐예요? 아주 착한 아이로구나. 이것도 선물로 주겠노라. 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 여기 앉아보거라. 차렷. 웃으면서 하트해라. 아, 윙크하는 거냐? 네가 먹던 초콜릿이 이거였느냐? 어허. 만지면 안 되느니라. 이거였느냐? 고르거라. 오빠 다 너무 똑같네. 오빠 다 너무 똑같아 한 거야. 오빠 다 너무 똑같아 한 거야. 골라라. 이거. 우와. 우리 하영이가 솔직하게 하는 거 통과했으니까 이것도 줄게. 고마워. 하영아. 안 돼요. 안 되느냐? 다 줄게요. 네 동생은 관상을 보니까 아주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어머. 하영이는 요즘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져서. 하영구리. 안 돼. 하영이 할게. 그래, 하영이. 할 거야. 하영도 안 죽고 오자. 원래 이맘때가 되면 소유욕이 생기거든요. 양보. 내신. 자, 그래서 산신령이가 이게 뭐지? 와. 이게 뭐지? 사탕. 야, 자꾸 시험에 들게요. 이거 누가 좋아하는 사탕이지? 하영아, 하영아, 이건 누구? 이건 뭐냐? 응? 몰라. 이거 뭔지 몰라? 이것도 사탕이야. 아, 처음 봤나 봐요. 자, 들어. 들어. 하나는 하영이 거, 하나는 오빠 거. 알았지? 응. 오!
네가 왜? 혜영이 냄새 맡아볼래. 아, 냄새만 맡아봐. 와, 달콤달콤. 여기는 달콤, 여기는 오렌지. 어, 맞아. 이게 사탕인지를 몰라서 양보가 되는 거였구나 싶게. 이게 뭐야? 엄청 되게 못하나? 어, 엄청 맛있어. 잘 먹지, 오빠? 이게 뭐지? 딴소리 하지 말고. 너 수가 다 보여, 도와요. 어, 이거? 이렇게. 어? 자꾸 손이 가요. 호아, 그거 산신령 줘, 그럼. 사실은 산신령이 오렌지를 좋아한다. 왜 앞에 그걸 지금. 산신령이 그 사탕 먹고 싶다. 응? 하영이가 양보를 할까요? 우와. 다 했네. 산신령 주는 게냐? 입에 넣어줄 게냐? 우와! 잘했어. 자, 여기. 잘했어. 우와! 어? 봐봐, 산신령 주세요. 봐봐. 대단하다. 안아줘. 안아줘? 응. 하영이도 안아줘? 응. 하영이도 그러면 양보하는 거 앞으로 잘 배워나가야 돼. 어. 아이고, 이뻐라. 아빠. 왜 너 닦았어, 다시. 일로 와, 뽀뽀 닦았어, 다시. 됐어. 안녕, 잘 있거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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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늘 저녁은 춘천의 명물이자 도장부부 추억의 음식, 막국수와 닭갈비네요. 자, 하영아, 이거 봐. 잠깐만 기다려봐. 현우야, 이게 막국수야, 이거는. 트라이 해봐. 네. 저 이걸로 먹어요? 그렇지, 연우야. 엄마 미션, 빠밤. 연우의 미션은 엄마 도움 없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 네. 어린 젓가락. 젓가락질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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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어보자. 네. 이제 연우가 몇 살? 8살. 8살이니까 어른 젓가락으로 먹을 줄 알아야 돼. 젓가락 시작. 연우 화이팅. 오, 오, 그거 떨어진 거 한번 주워 먹어봐. 우와. 잘하는데? 오, 연우 젓가락 잘한다, 젓가락질. 아빠는 매워, 매워. 빨리 우유, 빨리 우유. 자, 아빠 따라해. 자, 여기 오픈. 오픈. 그렇지. 자, 이렇게 끝까지 제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눌러놔. 그렇지, 그렇지. 오, 요 느낌, 요 느낌. 나이스! 오호호. 자, 오빠. 그 느낌을 잊기 전에 한 번 더 찢어. 약간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진짜 잘한다. 하영이도 먹을래. 하영이도 먹을래. 오빠, 따라 먹을 거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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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맛있다. 아이, 한 매여요. 우유 맞아요? 우유 맞아요. 예, 우유 광고 같다. 우유 맞아요? 우유 맞아요. 우유 맞아요? 우유 맞아요. 맛있어, 맛있어. 아빠는 먹어보자. 아빠 닭갈비 먹어봤어요? 아빠는 닭갈비가 네. 추억의 음식이야. 닭갈비. 닭갈비. 그때 엄마랑 아빠랑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지방에 와서 외식한 거야.
연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2인분 먹었어. 난 안 매웠어. 맞아. 난 안 매웠어. 맞아. 그땐 양념이 아니라 숯불 닭갈비였대요. 고구마 준비해 들어간다. 그래 우리 엄마도 옆에 있어야죠. 자 같이. 아 엄마 엄마도 같이 먹자. 아빠. 엄마. 엄마가. 효자 연우. 여보. 이거. 우린 잘 지내. 우리 엄마. 우리 연우가 자기가 준 미션을 충실히 소화해내고 있어요. 지금 젓가락질 하는 거 보세요. 자 엄마 본다. 잠깐만요. 젓가락질 보여줘. 아이고 잘 먹네. 뽀뽀. 갑자기? 아빠 가방 아니야? 가방 줘요. 하영아, 도화영. 하영아, 도화영. 밥 먹을 때 같이 여기서 앉아서 먹는 거야. 하영이 가방. 밥 안 먹고 오늘 왜 가방 메고 계속 돌아다녀? 맞다. 앉아. 어? 너 이제 두 돌 지났어. 아빠 이제 훈육할 거야. 훈육할 거야. 어? 자, 이상한 분위기 감지가 됐죠? 너 앉아. 앉아. 잠깐만, 이쪽으로 내가 아기 상어. 아기 상어가 거기 왜 있어? 잠깐만. 이놈. 너 지금 여기 아빠 전화기 찾는 거지? 전화기로 아기 상어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 그랬구나. 아. 어쩐지 왜 아빠 가방을 들고 다니나 했어요. 너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밥 먹을 때 아기 상어 돼, 안 돼? 대답해. 이거 들고 있고요. 어? 아빠 얘기 안 끝났어? 자,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어? 이놈 자식이 이게. 이놈 자식이 이게. 도화영. 아빠가 다섯 살 동안 일로 와. 하나. 둘. 셋. 넷. 거기다 놓고 와. 하영아. 일로 와봐. 아빠 할 얘기 있어. 얘기 없어. 하영이 해줘. 얘기 없어. 하영이는 없대요. 어, 하영이는 할 얘기 없어. 아, 하영아, 진짜 어쩜 이렇게 한 번을 안 지니 태어나고 나서. 도화영. 저렇게 말 안 듣고 돌아다니면 저 어떻게 해야 돼? 하영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영아. 아빠, 하영이 있어? 오, 혼자 나오네요. 일로 와봐. 아빠 할 얘기 있어. 아빠가 있다고? 알았어. 아빠 할 얘기 있으니까 들어. 아빠 봐. 맘마 먹을 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기 상어 보면 안 돼. 네 해야지. 네. 한 번 더 크게. 네. 더 크게. 네. 네. 자, 먹자. 부듯부듯. 나도 먹어야겠어. 나도 이거 먹을걸요. 해드려요. 하영이도 먹어야겠어? 배고파니까. 이거는 또? 우리 먹어보자. 잘한다. 국도 있다. 우와. 아마 먹고. 하영아, 넌 그냥 손으로 먹어도 돼. 맛있어.
놈놈. 아빠, 고마워. 어? 고마워, 아빠. 뭐가 고마워? 또 고마워. 또 고마워. 아, 국수 만들어줘서 고마워? 응. 밥 먹는 게 쉽지 않네. 이렇게 앉으면 잘 먹는데. 잘 먹는 거 보니까 또 아빠 스르르 녹았죠? 이라서 뭐 하는 거는? 이라서 뭐 하는 이건 거야? 혹시 일로 와 도와영 일로 와 할 거야 아빠랑 할 거야? 일로 와 할 거야 하나 둘 셋 이 윤정 엄마랑 했던 치즈 뽀뽀잖아요. 오! 됐어! 와! 맛있어? 응, 아빠도 맛있어? 아, 아빠도 맛있어. 와, 맛있다! 어, 맛있다! 어? 어? 불안하게 왜 그러지? 안 보이는데? 미션도 성공하고 서로의 마음도 확인한 알찬 여행이었네요. 이거 내 거야! 아빠 나와 쓸자는 거야! 아, 내 거야! 아빠 나와 쓸자는 거야! 아빠 나와 쓸자 보여주는 거라고! 아니야! 써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똥 싸야 돼. 오, 아싸. 신호가 오나요? 자, 형 놀자. 나 똥 싸. 아, 나 놀자. 빨리. 똥 싼다고. 빨리. 그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지금 형아는. 형 괴롭히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나와. 쭉쭉쭉 이, 어? 똥이 안 나와. 긴장하잖아. 아, 아직 기저귀라 모르는구나. 천천히 가. 이 궤변. 궤변 뭔지 모르지, 배. 안 끝나고 나올 거야. 아빠 도와줘. 자, 아빠 닦아줘. 아직도 똥을 못 닦아서 어떻게 할래? 미안하다. 아, 요즘 걱정이 많아요. 그 윌리엄은 혼자서 대변은 아직 그 마무리 잘 못하고요. 그리고 벤틀리 아직 기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윌리엄하고 벤틀리 위한 눈높이 배변 훈련 해보려고요. 자, 훈련 들어가자, 훈련. 와, 궁금해요. 배워보고 싶다. 벌리 볼 때 좀 타향한 뭔가 나올 수 있어. 어? 설마 시뮬레이션 아니겠죠? 색깔별로 아, 불안한 느낌이 약간, 드는데 나 이거 먹어봤어 어, 이거는 조금 땜똥 안 나올 때 기름기 음식 많이 먹었을 때 나온 거고 이거 나왔을 때 진짜 건강 검진 받으러 가야 될 거야 베리 마이크 냄새 이거 뭐가 이거 뭐 같아? 어? 이거 뭐 같아? 어, 혹시 손가락 아니 똥꾸미. 어, 야, 똥꾸미 같지? 똥꾸미야, 똥꾸미. 화장실 갈 때 똥꾸미 뭐 묻어? 똥. 맞아. 봐봐. 어, 야,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이렇게 생긴 거야. 어떻게? 왜? 똥 묻었어. 왜? 봐봐. 보여줄게. 아, 근데 저거 저렇게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됐지? 나도 이거 밴드 한번 해볼래? 아니 나 먹고 싶어 먹어보는 거 아니야 연습하는 거야 나도 해볼래 자 이렇게 해서 어 나도 똥 나왔어
잠깐만. 야, 진짜 못 닦았다, 너. 아, 이렇게 되죠, 아이들. 진짜였어. 야, 자꾸 똥에 서그락 넣으면 안 돼. 오,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해볼래. 아, 피 똥 샀어. 아, 피 똥 샀어. 봐봐. 봐봐. 이렇게 핥아먹으면 안 되겠지? 닦아봐. 봐봐,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면 안 돼. 오, 야, 이 교육법이 되네. 난 벌린 말지. 난 별림 마이크 똥! 우와, 야, 너는 병원 가야겠다. 야, 뺀 똥 봐봐. 아, 어떻게 닦을 거야? 아이고야! 똥 먹고 싶어? 사실 먹는 거 맞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상황이 좀 그렇네요. 아, 뺀 똥 먹었다. 아, 야! 아니야, 그렇게 닦으면 안 돼, 봐봐. 맛있어. 먹방으로 변질됐어요 지금 배변 훈련. 먹으러 왔니? 맛있어. 니네들은 먹으러 왔니? 그만하자. 이거 지금 훈련 안 될 것 같아. 네가 이 교육한다고 네가 잘못이지. 안 되겠다. 다른 거 하자. 여기 앉아서 똥 닦는 연습 하는 거야. 오,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죠? 오, 아 이게 엉덩이 대박. 어떻게 해 이제? 봐봐. 이제 어떻게 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야, 오, 야. 야, 오, 야. 느낌 비슷하다. 오. 아빠 봐봐. 봐봐, 아빠. 진지한 거 봐요. 눈빛 봐. 아우, 예, 호. 아우, 예, 호. 어, 잘했어. 계속 반복을 연습해야 돼. 아빠 봐봐. 아 이거 오늘 바로 시켜봐야겠다. 네, 이 방법 좋은데요? 야, 너는 진짜 잘해. 요즘은 선수야, 선수. 오. 어, 윌리엄 대단하다. 이리 와. 앉아서, 앉아서. 자. 아니야. 봐봐. 사이에, 엉덩이 사이에 가서 여기 닦아야 돼. 어, 야, 아, 이럴 때 아빠 제일 싫어. 안 빼면 하루 종일 진짜 불편해. 아니야. 엉덩이 사이에.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렇게 했지? 그럼 다리에 똥 묻어. 무리예요, 아직은. 네,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방금 싫어. 왜 싫어? 무서워서. 왜 무서워? 언젠 잡아먹어. 아, 이렇게. 아야야, 뭐. 아야야, 뭐. 병기가? 어. 아니라니까? 윌리엄은 병기 무서워? 안 무섭지? 병기 하나도 안 무서워. 보여줄게. 자. 뭘 또 준비하시죠? 코끼리? 변기인데? 아, 미치겠다. 변기의 공포를 싹 없애줄 일명 변기 모양 카레밥을 준비했대요. 아빠 이게 뭐야? 변기 있는 밥. 변기밥. 변기밥. 아가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아 이게 요즘 유행하는 봐봐,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변기와 친해지게 하는 수업이죠? 변기 아직 무서워? 응. 왜? 과연 벤틀리 극복할 수 있을까요? 봐봐. 뺀은 변기 먹을 수 있지. 변기가 뺀 엉덩이 안 먹어. 야, 나는 변기 안 무서워. 먹기 싫어서. 너 안 먹을 거야? 그럼 오늘 밥 없어. 아, 맞아. 너가 어. 변기보다 세. 그리고 너 이렇게 돼. 너 작아지고 넌... 형아보다 힘 못 세. 키 안 크고 형아보다 힘 안 세져. 너는 계속 기저귀만 입어야 돼. 안 드세요. 무섭잖아요. 에이, 안 무섭잖아. 지금 형 밥 먹었잖아. 아빠 이거 좀 봐봐. 나 하나만 남았지? 야! 싹쓸이, 싹쓸이. Zero. 역시 형이야. 형은 변기 안 무서워. 변기 밥 먹고 혼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변기 싫어. 무서워.
모른다고? 카메라! 카메라! 응가 보이콧! 어떡해. 요강. 맨 사기 좋은 자리에서 다 갖다 놓을게. 여기서 그냥 앉아서 연습하는 거야. 적응할 수 있게. 그냥 한번 앉아봐. 여기저기 이제 변기가 있네요. 뱅, 형아 봐봐. 여기. 형아가 앉고 있는데 앉아봐. 그냥 거기에 앉으려고 그냥. 앉았어요, 일단.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은데요? 기저귀에서 똥 안 사고 거기 안에서 똥 사면 얘는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얘는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것도 안 하면 사먹어? 선물 줄지. 그리고 형아가 너한테 선물도 사줄게. 선물 뭐 받고 싶어? 가. 다? 어서 가. 어서 가. 다? 이 집 다 받고 싶어? 벤들리 명의로 바뀌나요? 야, 너 배변 훈련했더니 아파트 하나 생기는 게 조금 오버지 않아? 아유, 자꾸 똥 얘기하니까 나도 똥 사야겠네. 어우, 아이, 똥맨들. 싶어. 이거 선물 받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너 가서 앉아서 해봐. 알겠어. 간다 간다. 오, 시도 도전. 형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좀 월에 좀 살게. 어 잠깐만. 바지 안. 어 그렇지 생각했어. 아 깜짝이야. 좋아 좋아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벤 진짜 응가 사고 있어? 오 이 자세는 자 쉬부터 나오고 자 그 다음 차례죠. 진짜 어두웠어 진짜 어두웠어 진짜요. 아가 잘했어. 형아가 해줄게. 이쪽 발을 여기다 해봐. 그리고 여기. 아 여기 들려도 이렇게. 형, 똥이 안 나와. 근데 선물 받고 싶어. 알겠어. 내가 너 도와줄게. 응? 뭘 도와준다는 거죠? 오. 아니,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초코빵? 아니, 동생 선물 주려고 지금. 어, 동생 선물 받게 해주려고? 이거는 너가 해, 이렇게. 어, 지금 만들기로 하고 있어. 이렇게 형아 따라해봐. 나 선물 받게 해줄게. 진짜? 이거 똥이야? 어. 좀 많았는데? 아빠한테. 어, 아빠, 벤틀리가 여기에 똥이랑 우주 샀어. 진짜? 막 그렇게 얘기했지? 이거 내 거야! 아빠 나왔을 때 하는 거야! 아, 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도와주는 거야 벤틀리야. 응가 싸움이네요 그야말로. 아빠 나오는 게 보여주는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설마. 아니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초코 과자예요. 초코 과자와 비타민 음료죠.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이거 뭐야, 바닥에? 똥 샀니? 넌 여기 안에서 똥 산 거야? 응. 진짜요? 응. 진짜 똥이야, 가짜 똥이야? 아, 진짜.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알고 있죠? 가짜야. 아니, 내가 했어. 아가 선물하고 싶었어, 아빠. 선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내가 그랬어. 경진이 선물 주고 싶어서. 어머, 눈물겨운 형제. 봐봐. 아유, 정말. 어? 아. 이 형제야. 응. 뭘, 왜, 왜, 왜?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갈 거야? 진짜야? 아. 가자, 그럼. 어? 신호가 왔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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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아니야, 잠깐만, 뛰어! 내려야지. 뛰어! 뛰어, 뛰어. 어, 어, 어! 와, 와, 와. 진짜 빠졌다. 빠지면 안 되지. 힘 좀 써봐. 봐봐. 할 수 있어. 어? 야, 빵기기였어? 시작이야. 살 수 있어. 어? 나와. 아니야, 화장실에서 똥사는 거야. 그동안 기저귀 때려고 벤틀리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서러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나 봐요. 화장실에서 똥 사면 다 해준다. 나와. 드디어! 드디어! 성공!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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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있어요. 잘했어. 파이팅!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한 밀벤져스였네요.